번째 동작은 무릎을 세우고 발끝은 당겨 뒤꿈치로 몸을 고정하고 상체를 뒤로 밀어볼게요. 두 팔은 다리 바깥쪽으로 뻗고 손바닥을 천장을 향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랫배 힘으로 뒤로 갈 수 있는 만큼 보냈다가 돌아올게요. 배꼽을 뒤로 미는 힘으로 보내야 아랫배 자극을 느낄 수 있어요. 등이 굽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두 손을 뒤옆에 들고 한 손씩 반대쪽 다리 터치하고 트위스트하며 허벅지 바깥쪽으로 뻗어볼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복부에 계속해서 긴장 유지하며 터치하고 트위스트 할게요. 다리를 움직여 복부를 자극하는 동작이라 허벅지에도 자극이 갈 수 있어요. 상체를 살짝 뒤로 보내면서 복부 자극을 더 극대화시켜 보세요. 아랫배부터 11자 라인까지 자극에 집중하고 어깨 힘을 풀고 동작 이어갈게요. 발바닥을 붙여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천장 보고 누운 상태에서 두 손을 다리 사이로 보내며 크런치 할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와 주세요. 상체는 날개뼈 라인까지 올라와야 윗배 자극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팔과 등의 반동이 아니라 천천히 윗배 힘으로만 올라와 주세요. 자극이 잘 안 느껴지는 분들은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천천히 올라오면서 윗배 자극 먼저 느끼고 따라할게요. 다리를 직각으로 들고 귀 옆에 둔 상태에서 준비. 다리 양옆으로 열며 상체 올라오며 손을 다리 사이로 뻗어볼게요. 상체를 날개뼈 라인까지 윗배 힘으로 올리는 동작으로 천천히 동작하며 윗배 자극을 느끼면서 따라해주세요. 목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는 분들은 먼저 손머리 뒤로 깍지 끼고 따라하면서 상복부의 자극 더 많이 느껴볼게요. 다리는 많이 열지 않아도 괜찮아요. 살짝 열고 호흡 내쉬면서 상체 올라와 주세요.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해볼게요. 무릎을 세우고 뒤꿈치만 닿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 들어 뒤꿈치로 무릎 터치하고 발끝 터치해 볼게요.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 상체 들 때는 윗배, 다리 들 때는 아랫배 자극 집중할게요. 무릎은 구부린 상태로 올려주세요. 팔꿈치와 손으로 반대쪽 다리 터치하면서 11자 라인까지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고 복부 전체 자극 느끼면서 동작 반복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고 손으로 발 터치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상체는 날개뼈 라인까지 들어서 무릎 터치할게요. 목에 힘이 아니라 윗배 힘으로 상체 들어주세요. 아랫배 힘으로 다리 들어주며 동작 이어갈게요. 손 머리 뒤로 깍지 끼고 상체를 든 상태에서 무릎 접었다가 사선 아래로 쭉 뻗어 볼게요. 호흡 마시며 뻗었다가 내쉬며 무릎 가져와 주세요. 허리가 뜨게 되면 복부 자극보다 허리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높이를 조절해가며 다리를 뻗어 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손을 엉덩이 아래 두고 따라해 보세요. 엉덩이 옆쪽에 손을 들고 무릎을 접어 엉덩이 들었다가 아래로 뻗으며 두 다리 열어볼게요. 아랫배 힘으로 엉덩이를 들었다가 아래로 열어주세요. 다리를 뻗을 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을 등 쪽으로 붙이는 느낌으로 눌러볼게요. 다리 높이를 조절하며 허리는 계속해서 바닥에 붙여주세요. 속도는 저희와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아랫배 자극 느끼면서 동작 끝까지 힘내주세요. 발끝은 당기고 무릎은 접어 직각으로 든 상태에서 크러치 두 번 하고 다리 내려 뒤꿈치로 바닥 터치해 볼게요. 크러치 두 번 올라와 유지한 상태에서 뒤꿈치 바닥 터치하고 올라와 주세요. 상체 올라올 땐 상복부 자극, 뒤꿈치 바닥 터치할 땐 하복부 자극 느껴볼게요. 호흡 내쉬면서 상체는 날개뼈까지 올라와 주세요. 속도는 개인에 맞춰 조절하며 45초 채워볼게요.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 무릎을 접고 한 손은 머리 뒤, 한 손은 사선 아래로 뻗어 고정한 상태에서 크런치 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들어주세요. 상체를 들 때 11자 라인의 자극이 느껴지신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목에 자극이 많이 간다면 머리 잡은 손을 더 안쪽 깊숙이로 잡아 머리에 밀착하고 따라해보세요. 옆구리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팔꿈치를 대고 상체를 세워 두 다리를 들고 위에 있는 다리를 올렸다가 내려볼게요. 발끝 뾰족하게 포인 만들고 옆구리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다리를 움직여서 옆구리에 자극을 주는 동작이라 허벅지에도 자극이 느껴질 수 있어요. 옆구리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다리 들어 올려 자극 느끼면서 동작 끝까지 반복할게요. 반대쪽으로 누워 위쪽 다리 무릎 잡고 상체 들어 볼게요. 손으로 머리를 잡을 때 안쪽으로 깊게 잡고 따라 하시면 상체를 넬 때 11자 라인에 집중하기 더욱 편하실 거예요. 호흡 내쉬면서 상체 들어 볼게요. 목에 자극이 아니라 복부 자극 느끼면서 동작 끝까지 이어가 주세요. 상체를 세워 팔꿈치로 고정한 상태에서 두 다리를 들어 위쪽 다리 올렸다가 내려볼게요. 다리를 들 때 옆구리 힘으로 들어야 허벅지 자극보다 옆구리를 더 태울 수 있어요. 아랫다리도 계속해서 든 상태로 유지해 볼게요. 옆구리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플랭크한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엉덩이로 바닥 터치해 볼게요. 옆구리 힘으로 천천히 바닥 터치해 주세요. 팔 전체로 바닥을 밀어 상체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복부 긴장은 계속해서 유지할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동작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 동작은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다리를 뒤로 뻗었다가 무릎 접어 배꼽 앞으로 가져올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다리는 높게 들지 않아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들었다가 복부 힘으로 무릎 접어 가져올게요. 날개뼈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손바닥으로는 바닥을 밀고 날개뼈는 천장 쪽으로 밀어내면서 동작 끝까지 힘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